시리의 TV. 로이 게임즈가 원작 출시 후 15년 만에 선보이는 화이트데이 시리즈인 화이트데이 VR 소환성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포게임의 교과서로 불리는 화이트데이의 새로운 신작 화이트데이 VR 소환송은 원작인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사건이 발생하기 6년 전 연쇄 자살 소동으로 휴교령이 내려진 연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학교에 들어온 6명의 남녀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모바일 리메이크 버전과는 별개의 시나리오와 게임 시스템을 갖췄으며 오는 2016년 4분기에 소니의 차세대 게이밍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VR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데이 VR 소환송은 밤의 학교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차세대 가상현실 플랫폼에 맞춰 완벽히 구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둠이 내리깔린 으스스한 밤의 학교를 완벽한 공포로 재현하여 실제 게임을 하는 유저는 밤의 학교에 들어온 것만 같은 현장감과 공포감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로맨틱 호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여성 캐릭터들과의 로맨스와 상호작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게임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재미와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져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탄탄한 게임성으로 국내외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화이트데이 시리즈. 과연 VR로 구현된 공포게임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